안녕하세요. 배우락에서 일반 기획 기사 작업형을 맡고 있는 김재중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일반 기획사 작업형 오리엔테이션을 하겠습니다. OT 시간인 만큼 제 강의의 특징과 여러분이 응시하고자 하는 일반 기계 기사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이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과 그리고 그거와 유사한 시험 종목들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은 여러분이 이 작업형 수업을 듣는다는 것은 1차 필기를 합격하고 이제 2차 실기 시험을 준비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실기 시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많이 응시한 종목이 세 가지가 있고요. 거기에 또 유사한 작업형 실기 시험으로 기능사가 있습니다. 그 시험이 일반 기계 기사, 건설 기계 설비 기사, 기계 설계 산업 기사나 기사가 있고요. 전산 응용 기계 제도 기능사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시험이 거의 작업형이 동일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응시하는 일반 기계 기사 2차 실기 시험만 보면은요. 일반 기계 기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필답형과 작업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필답형 50점, 작업형 50점, 둘 합해서 100점 만점이 되고요. 그 100점 만점 중에 60점 이상 받으셔야지만 합격이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좀더 집중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게 작업형보다는 필답형을 좀 집중을 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동안 이 시험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캐드툴, 이 캐드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요. 그다음 또 제도에 대한 방대한 내용을 좀 배우다 보니까 작업형이 많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쪽은 또 기능이 아닌 기술이다 보니까 점수를 이 작업형보다는 필답형보다는 작업형에 점수를 좀 후하게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답형을 적어도 여러분들이 3점 이상을 받는다면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필답형을 3점 이상 받으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그럼 최소한 작업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의 도면을 흉내만 내도 적어도 최소한 25점 이상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작업형의 작업형을 좀 몰빵하려고 하지 마시고 필답형에 대해서 좀더좀 공부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할 수업은 필답형 작업형 두 가지 중에서 이 작업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작업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작업형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험 시간이 총 5시간이에요. 그러면 5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주어진 문제 도면을 가지고요. 케이스 제도법에 따른 도면 유형을 설정해서 답안 도면을 제도해서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도면은 뭐고 답안 도면은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 도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문제 도면은 모든 부품들이 하나로 조립되어 있는 도면을 말합니다. 그 도면을 이제 조립자라 부르고요. 그리고 답안 도면 같은 경우는 그 하나로 조립된 도면을 각각의 부품들로 따로 떼어내서 그리는 도면을 말합니다. 또 그런 도면을 부품도라 말하고요. 그래서 이때 답안 도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총두 장을 또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그두 장이 2차원 도면 부품도, 3차원 도면 모델링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도면, 답안 도면, 2차원 도면, 3차원 도면,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런 단어들이 좀 낯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식의 도면들인지 그림으로 좀더 쉽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보는 이 도면이 이제 조립 도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도면이 되는 거죠.
이 모든 부품들이 이렇게 다 이게 조립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조립도가 여러분이 나중에 수검 장소에 시험 보러 가실 때 받아볼 수 있는 이제 문제 도면이 되는 거고요. 이 문제 도면에 보시면 현재 이렇게 작품명과 척도라는 정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도면을 보면 각각의 부품마다 숫자가 마킹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품번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1번부터 5번까지가 있죠. 이것을 다 그린 것이 아니라 수검 시이 도면, 문제 도면을 주기에 앞서서 위임을 먼저 주거든요. 그래서 그 위임을에 몇번 그리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한 명시된 부품의 품번에 한해서만 도형을 그리셔야 됩니다. 하나의 문제 도면에 여러분들이 2차원과 3차원 도면을 그리는데 도면 난이도에 따라서 부품의 가짓수는 적게는 3개, 많게는 4개 부품을 그려야 되고요. 이때 2차원과 3차원의 그 품번의 부품이 1개 또는 2개가 다를 수 있으니까 꼭 유인물을 읽어보는 습관을 또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인물을 읽는 시간은 따로 수검 시간 이외에 별도로 주어지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는 이 도면이 2차원 답안 도면이 됩니다. 조립된 문제 도면에서 이렇게 수검 시 유인물에 해당된, 그러니까 명시된 품번의 부품들만 그리고요. 그 제도법, 그 KS 제도법에 따라서 이렇게 투상도를 만들고 그에 따른 관련 정보를 이렇게 생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관련 정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부품들의, 그러니까 이 부품들을 가공할 때 필요한 이런 치수나 끼워 맞춤 공차, 아니면 다듬질 기호, 그러니까 표면 거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기하 공차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시 말해서 2차원 부품 도면을 이제 가공하는 작업자가 실제 이 도면을 보고요. 이 부품을 제작할 수 있게 여러분이 어떻게 도와주는 도면을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게 3차원 도면 답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품들이 입체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공하는 작업자가 이 부품의 전체적인 형상을 알아보기 쉽게끔 보여주는 도면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작전 시험 시에 이렇게 등각으로 표시해 준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채점위원들이 점수를 매기기 위해서는 이 입체로 표시한 도면들이 필요하게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수검 시 모델링한 화일은 모두 삭제해야 됩니다. 모두 삭제하고 출력물만 제출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부품에 서로 다른 두 개의 방향에서 바라보는 등각으로 표시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채점위원들이 정확하게 채점할 수 있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부품들의 특징이 잘 보이는 부분으로 그 바라보는 뷰로 여러분들이 잘 선정해서 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이 1번 본체라 부르는데 본체 아래쪽 밑에 구멍이 뚫렸다 해볼게요. 현재 이 상태에서는 구멍이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이 얘를 그려, 구멍을, 그 구멍을 그렸는데 여러분이 이렇게만 표시를 해주면 그 구멍을 그렸는지 채점위원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간점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왼쪽 뷰나 오른쪽 뷰둘 중에 하나를 돌려서 약간 기울여 가지고 아래쪽에 보이게 배치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잘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들은 수검 시간 5시간 동안에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주어진 조립된 문제 도면을 보고요. 자, 이렇게 이제 2차원 도면과 그러니까 2차원 부품도와 3차원 모델링도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검 시 2차원 도면과 3차원 도면 이두 가지를 화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출력해서 이렇게 종이로 된 도면을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도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걸 직접 출력해서 보관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출력할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출력을 해서
자, 지급된 용지가 있습니다. 그게 A3 용지고요. A3 용지라는 것은 가로가 420mm가 되고요. 세로가 297m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차원 도면과 3차원 도면을 다 A3 용지에 출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릴 때는 2차원 같은 경우는 A2에 그리고요. 3D 같은 경우는 3차원 같은 경우는 A3에 그립니다. 근데 출력은 둘다 A3 용지로 출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출력 시간은 수검 이해 시간으로 따로 주어지고요. 출력은 이해까지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해 이상을 초과하거나 출력을 못하는 경우 시험위원 합의하에 또 실격 처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이점 유의하셔서 출력하는 방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여기까지 해서 작업형 시험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이야기해 드렸고요. 그럼 이런 작업형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 수업에서, 저희 수업에서 어떤 CAD 툴을 사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이 학습할 이 수업에서 사용할 CAD 툴과 소프트웨어는 2차원은 AutoCAD고요. 3차원은 SOLIDWORKS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다 버전은 2016, 그러니까 2016 버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때 사용하는 기능들이 복잡한 기능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기능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능들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기능들은 버전이 다르더라도 거의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하는 2016 버전을 그러니까 우리는 수업을 2016 버전을 사용하지만 여러분들은 2016 버전이 아닌 다른 버전을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하이 버전을 사용할 경우에는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AutoCAD나 SOLIDWORKS 둘다 최소한 2010 버전 이상을 사용할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하면 SOLIDWORKS 같은 경우는 한글판이나 영문판을 쓰든 전혀 상관이 없지만 AutoCAD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한글판보다는 영문판을 쓰는 걸더 권장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AutoCAD 같은 경우는 이 한글판일 경우 버그가 있을 수가 있어요. 버그가 좀 있기 때문에 AutoCAD는 반드시 영문판을 사용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검 장소의 소프트웨어가 AutoCAD는 100%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없이 사용할 수가 있지만 3차원 CAD 같은 경우 우리는 SOLIDWORKS라고 했죠. 그러나 수검 장소에서는 솔드웍스가 아닌 다른 소프트웨어, 즉뭐 인벤터나 아니면 카티아 아니면 유지 이런 등이 설치가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수검 장소에 우리가 사용할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그리고 버전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은 큐넷 사이트에 메인에 공지사항이 있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어떻게 수검 장소에 소프트웨어 버전과 소프트웨어가 뭔지 번역이 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 해당 수검 장소에 직접 담당자에 전화를 해서 여러분이 물어보면 되겠죠. 물어보고 물어봐서 이제 이런 버전 정보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말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노트북을 가져가서 시험을 본다면 뭐 해당 사항은 없겠죠. 근데 노트북을 가져가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드시 노트북을 가져간 사람들은 바탕화면을 깨끗이 정리를 해야 되고요. 기존에 연습해서 저장한 도면 파일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걸 깨끗이 다 지워야 됩니다. 그걸 안 지우고 그냥 가져가면 부정행위로 그게 만약에 이제 걸려서 나중에 이제 그러면 부정행위로 판단해서 퇴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 감독원과 시비를 안 붙으려면 그렇게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해서 노트북을 가져가서 시험을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CAD 툴을 사용해서 어떤 순서로 작업을 할 것인지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수검 시 주어지는 이 문제 도면을 보고요. 이제 작업을 시작해야 되겠죠. 작업을 시작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부품의 크기, 즉, 치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 도면을 보면 치수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도면 작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수검 시 여러분들이 이 문제 도면에 치수를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치수를 어떻게 알아내야 하냐면
문제 도면을 보면 문제 도면 정보, 즉 이런 작품명과 척도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척도를 보면 지금 현재 1:1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척도라는 것은 실제 부품과 도면 사이의 비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1이라는 것은 도면에 있는 부품의 길이와 실제 부품의 길이가 서로 1:1로 동일하다는 거죠. 즉 도면에 표시된 크기가 실제 부품의 크기와 서로 같다는 겁니다. 그럼 수검 시 여러분들이 출제된 도면의 부품들의 길이를 직접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서 나온 치수를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하면 된다는 말이죠. 그럼 길이를 측정하는 도구가 어떤 것이 있나요? 맞죠? 자가 있죠? 자, 스케일이죠. 그러니까 눈금자를 통해서 모델링 시 필요한 치수를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알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로 재서 나온 치수를 가지고 2차원 도면이나 뭐 3차원 도면이든 먼저 진행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솔드웍스를 이용해서 3차원 작업을 먼저 할 겁니다. 아무래도 시험을 보니까 시간 단축이 매우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솔드웍스를 이용해서 3차원 도면을 만들어서 이 해당 부품의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를 쉽게 만들 겁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오토캐드를 먼저 할 경우에는 이 부품의 그런 평면도나 측면도 등을 직접 따로따로 그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저의 수업은 솔드웍스를 먼저 하고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드웍스로 해서 3차원 모델을 먼저 진행하고 나서요. 3차원 모델이 끝나면 이렇게 하나의 부품을 그러니까 두 곳에서 바라보는 등각 이 입체로 바라는 3차원 도면이 되는 거죠. 3차원 답안을 먼저 완성하고요. 그래서 이걸 완성한 후 다음 이렇게 2차원 도면을 작업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해서 부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정면도, 우측면도, 저면도를 솔드웍스에서 모델링 한 후 이 솔드웍스에서 투상한 이런 이 도면을 오토캐드로 가져가서 이 필요한 관련 정보를 표기해서 2차원 도면을 이제 완성할 겁니다. 이와 같이 저의 수업 작업 순서는 3차원 모델링 작업을 먼저 완성하고 그 모델링한 부분들을 도면화해서 2차원 도면 작업을 하는 순서로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작업 순서로 작업하는지 알았으니까 다음은 자주 출제되는 유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도면들이 다양하게 출제가 되는데 크게 두 분류로 나눈다면 이렇게 동력기하고 시공구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동력기는 뭐고 시공구는 뭘까요? 우선 동력기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력기, 그 이름에서 어느 정도 풍겨오는 그 느낌이 들 겁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미션이 있죠. 변속기라 하죠. 그 변속기가 엔진에서 동력을 받아서 자동차를 굴러가는 바퀴로 동력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션이 바로 동력을 전달해 주는데 이 도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기어나 V벨트 풀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들이 대표적으로 동력을 전달해 주는 요소들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틀어서 동력기라고 합니다. 동력기의 작품명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뭐 동력 전달 장치가 나오고 아니면 편심 완복 장치 아니면 편심 구동 장치 그다음 전동 장치 아니면 기어 박스 아니면 V벨트 전동 장치 아니면 V벨트 긴장 장치 기어 드라이브 아니면 벨트 드라이브 아니면 이제 소형 탁상 그라인더 기어 펌프 이런 것들이 다 동력기에 속한 거고요. 2009년에서 2017년까지 이렇게 출제 비율을 보면 이 동력기가 69.7%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출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시험에서 시공보다는 또 동력기가 여러분들 좀 많이 쉬울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 시공구가 있는데 동력기란 것은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시공구란 이름은 굉장히 이 이름 자체에서 낯선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시공구란 것은 피삭제, 즉 공장물을 고정하는 장치.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이 사이,
이 공작물을 물어주는 걸 조라 부르거든요. 이 사이에다가 공작물을 물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를 바이스라 불러요. 자, 이런 바이스하고 또 이제 공작물을 고정하고 공작물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재해주는 거. 자, 여기는 어떤 거냐면 여기다 공작물 집어넣고요. 여기다 드릴 집어넣어요. 그럼 정확하게 센터에 맞춰서 구멍을 뚫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지그라 부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드릴 지그가 되는 거고요. 이런 장치들을 전부 통틀어서 치공구라 부릅니다. 그래서 치공구가 많이 어려울 거여서 다시 말해서 치공구는 이제 공작물을 고정해주는 장치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치공구의 작품명의 종류는 바이스, 나사 바이스가 있고요. 뭐 클램프, 드릴 지그, 리밍 지그, 머신 클램프가 있고요. 출제 비율은 2009년에서 2017년까지 해서 30.3%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동력기에 비해서 어떻게 3배 정도, 아까 3배가 아니에요. 동력기 중에서 한 30%니까 한 10개 중에 3개 나온다는 거죠. 10번 중에 3번이 축적이 되는 게 이제 치공구가 되는 거고요. 제 강의의 특징은 첫 번째, CAD 초보도 쉽게 학습할 수 있는 강의가 되는 겁니다. CAD를 잘 모르더라도 중간중간 제가 필요한 기능을 하나하나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만 차근차근 따라한다면 나중에 작업형 수검 시 여러분들이 문제 도면을 문제 없이 그릴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CAD를 모르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그래도 CAD가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준비한 기초 CAD 영상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위를 먼저 선수 학습하시고 본 강의를 들으신다면 좀더 쉽게 제 강의를 따라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교재 단권화입니다. 시중에 교재를 보면 2차원과 3차원 교재가 따로따로 해서 출판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첫 번째 제가 말한 CAD 초보도 쉽게 할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하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재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도면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작동되는 원리 중심의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도면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출제 문제 도면을 보고요. 그 다음 작품명을 또 보고 이 그에 부합, 그 작품명에 보합, 그러니까 작품명에 부합한 작동 원리를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 건지 그걸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해를 시켜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말로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많이 어렵겠죠. 그래서 그 각각의 부품들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작동되는 원리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서 그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도면을 받아보더라도 스스로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철저한 도면 검도입니다. 공부를 할 때는 복습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이 작업형 같은 경우는 특성상 복습을 하기가 좀 많이 까다롭죠.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도면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맞는지, 이렇게 하면 틀린 건지 여러분이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와드리겠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완성된 도면을 저희 사이트에 올려주시면 제가 그걸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그 도면을 보고요. 어떤 부분이 틀렸고 또 어떤 부분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검토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에 놓쳤던 부분이나 아니면 몰랐던 부분을 그렇게 하면 이제 이해하기가 좀더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좀더더 쉽게 하기 위해서 검도를 한 도면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와 함께 한그 검도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촬영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더 편하게 여러분들이 검도하는데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제본 수업의 커리큘럼을 보면 동력기 문제 도면 하나가 있고 그다음 치공구 문제 도면 하나 가지고 모든 걸다 끝내거든요. 그럼 타 강의에 비해서 굉장히 짧다고 느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확실히 조립도면을 이해를 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조립도면을 이해시키면 여러분이 스스로 할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도면을 많이 그려서 저한테 철저히 검토를 맡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5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